자, 제가 마무리제이션 하겠습니다. 인트로가 있었으니까 아우트로도 있어야죠. 아우트로 제목은 액션이스트가 되자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강박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제가 오늘 삼행시 스핀오프로 드린 얘기를 하나씩 핵심만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아우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대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나 서대웅이야! 이걸 건방지게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문피가 가끔 기분 좋으시거나 이럴 때 술 한잔 하시고 나 문정현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멋있어가지고 따라해봤습니다. 저는 서대웅이란 브랜드입니다. 아직 브랜드가 메가 브랜드가 되진 못했지만 저의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동명이인이 있지만 자기 브랜드 네임을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로 생각하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깊은 성찰을 한번 가져보시자. 두 번째는 골든서클. 제가 좀 빨리 설명드렸는데요. 골든서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 또 보십시오. 저는 스타트업 컨설팅 할 때 이 영상 꼭 보시게 하거나 같이 봅니다. 꼭 보십시오. 그 안에 꽤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Why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신념을 고민하자 라는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가 뭐 브랜드 컨설팅 하는 거 아는데 이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맨 위에 브랜드의 신념 혹은 비전. 비전 미션이라는 용어가 너무 브랜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나의 문장, 한 문장. 남의 말은 안 됩니다. 자기 좌우명인데 막 남의 말 이런 거 말고요. 그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브랜드로 액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정리하시고 동글벽에 한번 그려보시고 브랜드 에센스로 한번 해보시고 슬로건을 딱 만드는 거예요. 슬로건은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멋 안 부려도 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조어처럼 하는 거. 뭐 프랙티쿨 MD. 이게 요즘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멋 부린 것 같아서 오히려 촌스러운 아나운서. 뭐 요런 게 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뭐 요런 스타트업 슬로건도 있죠. 그래서 제가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이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거 훨 낫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 4단계 고민한 걸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과 만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고 떡제본 하시고 그거를 들고 다니세요. 그거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기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소서 낼 건 내시고 이것도 하나 에디셔널하게 내세요. 자소서 제가 쓰는 요령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컨셉적인 브랜드적인 얘기를 드렸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자소서나 이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직은요 먼저 찌르세요. 먼저. 대신에 앞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다 정리하고요. 무기 가지신 다음에 팍팍 찔리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직과 취업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창피해서 얘기 안 드렸는데 대학생들과 거리응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 플래시만 한 것 때문에 이노션에 스카웃 됐습니다. 분명히 개인 프로젝트 하시면요. 이직에 도움 됩니다. 자기 창업에 도움 됩니다. 창업하신 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100% 됩니다. 제가 영어를 좀 못하긴 한데 뭐 우주의 딘트, 흔적을 남기자 뭐 이런 얘기를 고 스티브 잡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확실히 딘트를 남기고 갔죠. 거창하게 무슨 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문피가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신 우공이산, 꾸준함, 황영이 나한테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신 당신다움을 잃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게 당신다움을 포기할 이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는 천재가 아니다. 오직 집요할 뿐이다. 라고 박웅현 CD님이 스티브 잡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런 액션을 하실 때 또 이런 컨셉을 잡을 때 아무 사람 말고요. 자기 진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에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매번 하시던 얘기 말고 이런 브랜드적인 고민과 찾아가는 과정을 사람에게서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엄마하고도 좀 얘기해보시고요. 아버지랑 술 한잔 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직 생존하시면 꼭 술 한잔 하시면서 자기 브랜드에 대한 그 정리는 자기에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죠. 이거는 제가 어떤 지인분께 그냥 들이대는 메일을 했더니 이런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좋은 인연을 만든다는 건 어렵지만 대신 좋은 인연이 주는 즐거움과 도움은 큰 것이지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고 이어지기 소망합니다. 삼행시 컨텐츠 때문에 저희를 온라인으로 알게 되신 분들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계속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좀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지금이면 이게 온에어 될 때면 흥소장과 황영의 조회수 배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떤 결과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웃트로 끝내고요. 그동안 쓸데없는 얘기하고 산만하게 해서 많이 그 편집당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스핀오프나 혹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빠르게 황영의 관점이나 흥소장의 관점 얘기하는 재밌는 코너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서 뿅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하고 끝내시죠. 뿅!